안녕하십니까? 아재TV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.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오늘은 뭐 제 테이블도 필요 없고 선체로 한번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국내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미국이라든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에서는 보통 이 총기를 막 허리에 차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. 그래서 총기를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기를 몸속에 숨기고 다닙니다. 그래서 그거를 컨실드 캐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홀스터예요. 바로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홀스터를 넣어뒀다가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칠 때 이렇게 뽑아서 빵! 예. 요런 식으로 총기를 뱃속에 넣고 다니는 바로 이 컨실드 홀스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이 제품이에요. 이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를 하는 금액은 보통 한 2만원 초반대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. 모델별로 나오고 있고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은 이 제품은 글록용입니다. 글록 45, 뭐 글록 17, 글록 19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모델이고요. 이 모델은 지금 글록 17 그리고 19, 뭐 45 다 호환이 되는 모델입니다. 호환이 되고 오른손잡이용인데 이거를 구매를 할 때 제가 특이한 점은 오른손잡이용 컨실드 홀스터인데 이거를 바깥쪽으로 차면 좌수 왼손잡이용 홀스터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착용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홀스터를 착용을 하고요. 지금 글록 17이에요. 부시 글록 17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실제로 좀 표가 나죠. 표가 나고 뽑을 때 이런 식으로 뭐 항상 장전을 해서 넣어두시는 분들도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지는데 아무래도 그 싸구려 홀스터가 되놓으니까 이게 같이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. 실제로 이 글록 17을 이런 식으로 넣고 사용을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. 조금 몸무게가 가볍고 뱃살이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배가 좀 나오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글록 19도 솔직히 좀 큰 것 같고 글록 뭐 22 제가 얼마 전에 구매한 글록 22 아 42죠 42 이런 모델 근데 이건 안 맞아요. 그냥 걸쳐 있는 것밖에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뱃속에 넣고 있다가 옷을 들고 빵 이렇게 쏘는 형태 이런 것도 우리가 에어소프트 유저들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재미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 있죠. 뽑아서 빵 막 이렇게 쏘는 뭐 이런 재밌는 영상들을 따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컨실스 홀스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사지 마십시오. 제가 앞에 약을 좀 쳤는데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. 퀄리티가 떨어지고 실제로 뭐 재미로 이렇게 저처럼 재미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크게 제가 뭐 사지 마라 말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실제로 카이덱스 홀스터라고 하지만 카이덱스가 아닙니다.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본을 뜬 것 같아요. 이 절대 카이덱스 재질이 아니고요. 뭐 제가 정확하게 카이덱스 재질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거 뽑은 거예요. 출력을 사출을 한 것 같아요. 플라스틱으로 사출을 한 것 같고 생각보다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. 떨어지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. 재미로 이런 것들 즐기는 거 위주로 하실 분들은 이렇게 컨실드 홀스터가 이렇게 알리익스프레스 판매를 하니까 한번 이렇게 집에서 연습용으로 이렇게 연습용으로 하실 분들은 추천을 드려요. 그리고 저처럼 앞에 차고 있다가 이렇게 넣다가 트리거 당겨서 이 안쪽에서 격발이 되면 내 소중한 부분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참고로 꼭 하시고요. 그리고
절대 사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저처럼 배가 나온 아저씨들은 사면 안 됩니다. 요거 이렇게 찬 상태로 앉지를 못해요. 앉을 수가 없습니다. 앉는 순간 이 홀스터, 이 컨실드 홀스터가 내 배를 찌르면서 극강의 고통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. 왜냐하면 이걸 차고 있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. 그럼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겠죠? 네. 이런 연습들을 집에서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바이벌 게임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재미난 놀이도 하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나와봤습니다.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25,000원 정도 하는데 돈을 버리면서까지 재미로 한번 사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무료 배송으로 온다는 것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구매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처럼 배 나온 아저씨들은 절대 사면 안 됩니다. 예, 절대 사면 안 돼요. 이렇게 지금 제가 넣었다 뺐다 할 때 보면은 지금 땀이 흥건히 흐르고 있는데 일단 이걸 차고 있는 것조차 지금 배가 아파요. 배가 아프기 때문에 절대 사시면 안 되고 조금 슬림한 분들은 제가 재미로 사는 것 한번 추천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아우, 배 아파 죽겠네.